유흥주 전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쇄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고위험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이 국방개혁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보 관광 위축 등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상권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00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가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온라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지역 축제의 한계도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영월군이 도내 처음으로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